위한 통일의 비전을 연설하는 백모 박성현!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글쟁인데 3월 11일 날 좀 혈기를 못 참아서 이제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는 사람들이 야 글쟁이가 왜 그렇게 혈기 못 다스리냐 이런 말을 하길래 반농 반진으로 혹시 박 대통령 들어오실까봐 미리 가서 좀 지형정찰 좀 하고 들어오시면 수발 좀 돌려고 먼저 좀 가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온 지는 한 3개월 돼요. 저는 박 대통령 금방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십시오! 석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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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김평우라는 사람이 저를 면회로 왔어요. 대통령 변호인 중에 한 분이셨죠. 이분이 저한테 문재인 정부가 됐기 때문에 반미투쟁, 반전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촛불을 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1979년 이란 테헤란처럼 세종로 미 대사관을 포위해서 마비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랬어요. 왜냐? 비겁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물질과 욕망에 취해 있는 땅이어서 간첩과 종북마저도 웰빙인 땅입니다. 맞죠? 비겁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에요. 지금 같으면 용산 미 8군 기지와 세종로 미 대사관을 촛불로 둘러싸고 2002년 광우병 때 교습 미선 때처럼 2008년 광우병 때처럼 미국인을 인질로 잡고 반전 반미 투쟁을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기는 커녕 웰빙으로 처 자빠져 있습니다. 이런 웰빙 비겁한들이 어떻게 박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서 어떻게 탄핵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들 혼자 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우경뿐만 아니라 조중동의 작품이요, 깡통 진보뿐만 아니라 깡통 보수의 작품이요, 강남 좌파뿐 아니라 강남 우파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금수저 지도권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감옥에 쳐넣은 정말로 음탕하고 정말로 망국적인 그러한 금수저 주물럭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거대 음모입니다. 맞죠? 여기 우리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그들 제도권 최상류층들 조중동들 혹은 깡통 보수라고 칭하는 국회의원들 혹은 저기 있는 정치검찰들 혹은 거기 눈치를 보는 정치판사들 이런 제도권의 금수저들이 주물럭거리는 깡통같은 그러한 과두지배를 반대하고 진정한 자유민주공화국 진정한 자유시민에 바탕한 공화국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고 맞죠? 돌이켜봅니다. 김평우 변호사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안 했다면, 만약에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박 대통령이 통진당에서 해산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박 대통령이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쯤 온갖 촛불이 수만 개가 타올라서 세종도 미 대사관을 포위하고 미국인들을 1979년 이란 테헤란처럼 인질로 잡고 미 용산 미 8군 기지 앞을 다 때려먹는 그런 사태가 났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같이 외쳐주세요. 제가 자유통일을 하는 박근혜 외쳐주세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거 한 마음으로 끌어 감옥에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양반은 역대 대통령 중에 거의 유일하게 북한을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로 규정하고 지금 이같이 미국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북한을 몰아붙일 수 있는 그 같은 디테일을 잡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정에 바탕에서 그것에 바탕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자 이겁니다. 맞죠? 제가 자유통일 외치면 박근혜 외쳐주세요. 세 번만 하겠습니다. 자유통일! 함께! 자유통일!
자유통일! 반대! 자유통일! 반대! 이 함성 저기 있는 판사, 저기 있는 검사 똑바로 들어주세요. 우리는 박근혜를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만한 공적을 세운 대통령이 드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미국이 국제질서에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말라 죽을래? 맞아 죽을래? 다시 한번. 말라 죽을래? 맞아 죽을래? 말라 죽을 경제봉쇄를 해놓고 까불면 주어 패겠다고 모든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위에 집중시켰습니다. 맞죠? 그래서 드디어 평양 붕괴와 평양 레짐 체이지와 핵과 미사일의 해결이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 겁쟁이들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유애국당 하나, 그 하나만이 평양 체제의 변화, 레짐 체인지를 당론으로 걸었을 뿐 어떤 국회의원도 나서서 선제부포 혹은 예방전쟁 혹은 평안붕괴를 말하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배불러 터진 개생 양아치 비겁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죠? 자, 제가 선제북폭하면 자유통일 외쳐주시고, 예방전쟁하면 자유통일 외쳐주시고, 평양붕괴하면 자유통일 외쳐주십시오. 선제북폭! 예방전쟁! 평양붕괴!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양이 붕괴하면 우리나라의 간첩과 종북과 저 난잡한 국회의원들과 이 음탕한 정당 정치가 저절로 해결됩니까? 절대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당 정치를 정리해야 되고, 그때 비로소 민주통과 전교조를 제압하는 시민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맞죠? 맞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제북폭하면 자유통일, 예방전쟁하면 자유통일, 평양붕괴하면 자유통일 해주십시오. 선제북폭! 예방전쟁! 평양붕괴! 감사합니다.